PC가 진짜 원 없이 돌리고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와! 와우. 173.6m에 클럽 스피드가 89.1마일이에요. 내려가지 말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꺾이는 느낌 없이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건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가는 흐름보다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눌러야죠. 그래야지 흘러가는 거죠, 스윙이. 멋있어. 오른쪽 어깨가 조금 높게 회전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골반은 밀려 들어가야 돼, 돌면서. 굿. 툭 치시고. 좋아요. 굿. 자, 멈춰 볼게요. 여기서 공을 칠 때 손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의 흐름 자체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 때 핸드 포워드 임팩트가 나오는 구조. 다시.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돌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내려가면서 근데 허리가 도니까 들어오겠죠, 돌아서. 들어오는데 이미 손등이 이때 약간 이렇게 된 느낌. 살짝 내려다보는, 공을 바라보는 느낌. 그리고 임팩트 때 이렇게 핸드포워드 임팩트가 나오는 느낌. 으로 공을 한번 쳐보실까요? 4분의 3씩만 하시고요. 좋아요. 네, 좋아요. 몇 개만. 와우. 자, 오늘 치신 거리 중에서 가장 멀리 치셨어요. 161.3m. 예. 네. 멋있다. 훨씬 이제 비거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약간 훅이 좀 나긴 하지만 왜 거리가 더 많이 날까요? 핸드 포워드 임팩트가 지금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로프트가 조금 강해졌고 그다음에 조금 눌러 맞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맞는 손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지금 그 느낌을 따라가셔야 돼요. 야구 하셨으니까 이해가 잘 갈 것 같아요. 뭐 저는 야구를 그렇게 어릴 때 조금 해봤지만 전문적으로 한 적 없어요.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공을 던지는데 만약에 스쿼트를 이런 식으로 했다. 여기 좀 막힌 느낌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저기 던진다는 게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근데 백스윙을 한 다음에 만약에 얘를 이렇게 디뎠다면 저기를 이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다리를 펴면서 잘 던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상상이 갈 것 같아요. 네. 그죠? 왼쪽 다리에 살짝 무너짐이 있으면서 약간의 리버스 피봇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왼쪽 무릎을 많이 누르는 전환 과정, 스쿼트를 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왼쪽 무릎에 부담을 계속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셨을 때도 왼쪽 무릎은 그냥 다리는 헐랭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됐어. 그리고 이제 스쿼트를 할 때도 느낌이 어떠냐면 5대5예요. 그리고 내 몸은 양쪽 무릎의 사이에 있어서 왼쪽 무릎을 누르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지금 보면은 앞쪽 발을 오픈을 많이 하시잖아요. 앞쪽 발이 많이 오픈되어 있으면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앉아줄 때 여기 골반을 앞쪽 힙을 뒤로 빼면서 앉을 때 무릎도 같이 조금 많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오픈이 쫙 돼버려요. 네. 몸은 가운데 있어서 왼쪽을 누르지 말고 양쪽의 체중이 5대5가 되도록 하고. 그러면 느낌이 백스윙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 백스윙하고 앉아주고 빵. 좋아요. 좋아요. 자, 그전에도 이미 스쿼트 동작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스쿼트를 할 때의 그 모양만 좀 바꿔준 거예요. 사실 흐름이 비슷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 느낌. 처음 치고는 상당히 좋아요. 네. 자, 예상했던 대로 공이 똑바로 가요. 그러니까 하체 리드가 되면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훅이 나던 상황이 괜찮은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와우. 와우. 167.6m에 클럽 와우. 스피드가 86.9까지 올라갔어요. 미쳤는데요?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와우. 되게 잘하시네요. 공도 거의 반듯하게 갔어요. 네. 와. 이거 이렇게 치니까 진짜 원 없이 돌리고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우와. 예, 가능한 거지. 와우. 와우.
173.6m에 클럽 스피드가 89.1마일이에요. 아, 이게 거의 이렇게... PGA 수준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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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한데요?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네, 지금 아니, 하면 할수록 계속 더 늘고 있어요. 힘을 주는 만큼 다 먹으니까. 와. 너무 신기해요. 주는 만큼 다 먹어요. 주는 다 먹어. 171m. 네. 이제 170m대로 바뀌었어요, 실버 나연이. 와. 아, 너무 신기해요. 아이, 다 알려져 버렸어. 이거 어떡해? 이제 붙잡고 하지 말아야지, 이제. 한 번 더 하시죠.